네, 안녕하세요.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쇼호스트 인희정입니다. 지금 8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. 8시 되면 이제 드라마가 한참 나올 시간이죠.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잘 보세요. 특히 드라마에서 빨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제품 많이 보셨을걸요? 바로 그게 빼브리즈입니다. 그 빼브리즈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뭐 빼브리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부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뭐 향기며 기능이며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.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P&G잖아요. P&G의 빼브리즈인데 이 P&G 회사가 되게 많은 제품들을 준비했는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SK2 아시죠? SK2. 바로 SK2가 P&G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모르셨죠? 깜짝 놀라셨죠? 그만큼 뭔가 P&G의 제품들은 다 여자의 마음?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 같은데요. 이 P&G 페브리즈. 뭐 처음 저희가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앞에 있는 거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. 다 드립니다. 이렇게 상자에 다 담아서 저희가 하나씩 포장해서 드리니까요. 보시면 이야. 강훈이님 오셨네요. 오자마자 무궁화 감사합니다. 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무궁화를 먼저 감사합니다. 8시에 드라마 나오는 거 뿌리치시고 저의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. 이 섬유에도 뿌리고 특히 이 제품은요. 많은 분들,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순하기 때문에. 순하기 때문에 그 아기 침대, 아기 옷, 아기 그 인형들 이런 데 다 할 수 있으니까요. 이야, 너무 좋습니다. 아니 앞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웃으셔가지고 그게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보여가지고 빵 터졌네요. 왜 웃으세요? 네, 저 빵 터지게. 강훈이님 지금 듣고 계세요? 아니면 무궁화 보내고 계세요? 드라마를 보시면서 지금 무궁화를 이렇게 클릭 하신 건가? 하여튼 감사드립니다. P&G 페브리즈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. 우선 섬유 유연제 먼저 볼게요. 이 섬유 유연제가 아니고 예. 섬유 탈취제인데요. 이 섬유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우리 세탁을 매일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세탁을 매일매일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하더라도 건조할 수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괜히 빨래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게 축축해지고 안 좋은데 오늘 이 섬유 탈취제 사용하시면 이야, 난 또 상품만 잡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오네. 오늘 작정하고 오신 거죠. 자 보시면 이 제품이 아이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이들.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.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섬유 같은 경우에 옷, 아기 침대 이런 데는 세제를 잘못 사용하시면 우리 아이들 피부에 염증 생기고 두드러기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속상하잖아요. 내가 우리 아이 아프게 한 것 같고 속상하실 텐데 하지만 오늘 이거 만나보시면 정말 아이들 뭐 바빠서 아이 용품을 침대를 이불을 옷을 빨지 못했다면 간편하게 뿌려주세요. 간편하게 뿌려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쾌적하게 매일매일을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. 근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. 아이가 어떤 거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솔직히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맘카페를 보니까 와 빼브리즈 딱 검색하니까 댓글 이만큼 있어. 댓글이 거기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필수품 하면서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리고 별점도 주잖아요. 별점도 정말 많이 주는데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운행인이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운행인이 지금 무궁화 또 열심히 달리시는데 아까 강훈이님 오셔서 무궁화만 엄청 날리고 가셨어요. 지금 운행인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무궁화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운행인님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실 거예요? 무궁화 하여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페브리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.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쓸 수 있는 건 또 한계예요. 한정적이에요. 그래서 어떤 거 사야 되나? 고민하시다가 이거 괜찮나? 이거 괜찮나? 되게 많이 따져보시죠. 은행이 웃으셨어. 강훈이님 오셨다 가셨다고요. 문구장만 보내주고 가셨어요. 은행이님 오늘도 이쁘십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은행이님이 훨씬 이쁘실 것 같은데 지금 빈말이죠 또. 괜히 할 말 없어.